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24년 양력으로 7월 5일 경호일 오늘의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뜨겁게 화려한 오정관에 놓여 있어서 체면을 차리면서 예의를 갖추고 때로는 자신을 폼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왠지 대가 없이 베풀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무모한 행동으로 손해를 보거나 망신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의 운세를 띠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지띠입니다. 지띠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의 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맞이하면 7월의 한 달을 행운의 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띠는 안정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녁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오늘은 어려운 일은 주위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상의하시고 대우를 받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띠는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주역에 따르면 여시 해행이라 하여 때와 더불어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토끼띠는 역시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전은 예상치 못할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발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역에 보니까요, 천하의 모든 사물은 변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를 몰고 올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오늘따라 감수성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더욱 친근해지는 하루가 될 거예요. 용띠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고요. 스스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전을 해보십시오.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돕고 힘을 합치면요, 매사에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지만 뜻밖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논어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 재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처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은요, 좋은 기운이 흘러서 7월달 뿐만 아니라 8월달, 9월달 하반기 운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뱀띠는 성향이 지혜롭고 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잘 활용하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말띠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되는 그러한 하루입니다. 그 가능성이 새로운 경험을 줄 거고요. 사람이 없으면 그 재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논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처럼 나를 돕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다루십시오. 감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전을 해보시면 아마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나 재산을 불리기에 매우 좋은 날이에요. 돈이나 재물을 구하려면
동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큰 돈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띠. 양띠는 주변의 참견이나 간섭이 늘어날 수 있으나 신경 쓰지 말고 처음 계획하는 대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주역에서 말하길 자강불식 후덕 재물이라 이 말처럼 스스로 노력을 멈추지 말고 덕을 쌓아 재물을 모아보십시오.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이지만 휴식을 조금 취하면 안정된 시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재물에 관한 행운을 만나게 되는 하루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날이에요. 오늘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는 것이 좋고요. 덕을 베풀면서 하루를 보낸다라면 외롭지 않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져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오늘은 성급하게 결정하고 움직이면 후회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개띠 운세를 볼까요? 개띠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각, 그리고 오늘 굉장히 분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이 결실을 언제 볼까? 이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는 시기는 언제일까? 굉장히 오늘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이 주역을 살펴보면은요, 군자는 편할 때의 이태로움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여야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멋지게 흘러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귀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가 아주 좋을 겁니다. 돼지띠는 평소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하루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가 찾아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덕을 갖춘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는 법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게으리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용기와 자신감만이 아주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운세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좋아요 한번 사정없이 눌러주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오늘의 운세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